부유한 사람들이 부모를 양로원에 넣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하는지, 마이너스 과연 그들이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부모를 양로원에 넣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신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부모를 양로원에 넣지 않는 선택을 하는데, 이는 개인 맞춤형이고 고급스러운 돌봄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복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대안을 찾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어떤가요? 양로원이 노인 부모를 위한 기본 옵션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이러한 부유한 계층에게는 놀라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양로 시설에 가족을 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부와 성공이 삶의 방식을 재정의하면서 그들의 노인 돌봄 접근도 독특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맞춤형 가정 돌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유한 가족들은 부모를 일반적인 기관적인 환경에 두는 것과 상반되는 개인 맞춤형 돌봄을 원합니다. 그들은 양로원을 의지하는 대신 노인 부모의 개별적인 필요에 특화된 종합적인 가정 돌봄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모든 측면이 자신의 집에서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혁신적인 노인 돌봄 시설의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적인 양로원이 아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거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친숙함과 안락함을 제공하여 노인에게 덜 임상적인 경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개인 돌봄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죠. 부유한 가족들은 노인 부모를 돌보기 위해 고도로 훈련된 특수 돌봄팀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종종 간호사, 치료사, 심지어 맞춤식 영양 계획을 작성하는 셰프를 포함합니다. 전문가 팀을 구성함으로써 전통적인 양로원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최고 수준의 돌봄을 보장합니다. 기술 통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기술에 미쳐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노인 부모에 대한 돌봄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 장치를 사용하여 건강 지표를 모니터하거나 가상 의료 상담을 받는 등 이러한 혁신은 고령자가 친숙한 환경에서 즐거운 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질에 대한 강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노인 돌봄을 관리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그들의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바라봅니다. 이는 사회적 활동, 나들이, 노인의 관심을 고려한 문화적 경험을 조직하여 나중의 연령이 기쁨, 연결, 의미 있는 참여로 가득 차도록 보장합니다. 여러분도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운 부동산 경험을 가진 브로커 주강입니다. 또한 라구나 우주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며 많은 경험과 지역시장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세히 논의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부담없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집을 찾고 있는 저희 구입자들이 귀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살려 믿음과 신용, 성실로서 귀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과 함께 귀하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562-888-0099로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부동산 브로커 주강올림.